구독과 공유하면은 재수 좋은 일이 생길 거야. Right now. 장애 등급 표현이 장애 정도로 바뀝니다. 행정안전부는 장애 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우리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좌우를 다 아우러야 되겠다. 네. 알겠죠? 네. 대통령 되고 나서 좌파와 우파 누구 편을 들까? 우파로 들어간 사람도 빼주고 좌파로 들어간 사람도 빼줘야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좌우를 하나로 통합해서 나가는 지도자가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어릴 때 여러분들한테 주장한 것이 중산주의죠. 네. 이 중산주의, 중산 전 국민이 뭐가 된다고요? 중산층이 되는 게 아주 쉬워. 전 국민이 중산층 이하는 있어 없어? 없어요. 아무리 몸이 특별하게 신체 특별자, 신체 특별자가 어떤 사람이죠? 신체 특별자를 여러분들은 장애인이라고 그러면 안 돼. 신체가 좀 특별한 사람들이지. 자기 자식 보고 장애인이라고 하겠어요? 알겠죠? 자기 아버지가 좀 장애인이면 우리 아버지 장애인이다 이러면 안 돼. 우리 아버지 신체가 좀 특별하다. 괜찮으시다. 알겠죠? 그래서 장애인이다 이런 말 부르면 안 돼. 그럼 우리는 뭐 정상인인가? 여러분들도 눈뜬 장님들이야. 뭐 안 왔으면 몰라. 내 눈으로 바라볼 때는 전 70억이 장애인이야. 맞아, 맞아요. 장애인이라는 것은 그 우리가 장애인이라는 이름을 앞으로 쓰면 안 돼. 대통령 되고 나서 우리나라에 그런 글자는 없애버릴 거야. 성한 사람이 더 장애인일 수도 있어. 맞죠? 그거는 인간에 대한 모욕이야. 알겠습니까? 누가 장애인을 여러분이 말하는 신체 특별자를 낳을지 몰라. 그죠? 뭐 손가락이 하나 더 있다거나 손이 없다거나 다리가 뭐 없다거나 또 뭐 교통사고가 나서 매번 장애인이 생겨 안 생겨?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장애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장애는 누구에게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말할 필요가 없어. 70억이 다 장애인이야. 맞습니다. 맞죠? 예. 우리는 항상 자기보다 나은 사람 있고 모자란 사람 있고 이러니까 모든 사람을 따져보면 신인이 바라볼 때는 전부 장애인이야. 그래서 엄마 아빠가 바라볼 때는 아들이 10명이면 전부 뭘로 보여요? 아기로 보여. 아기로 보이겠죠? 그러니까 비행기 타가지고 시차 안 느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비행기 타가지고 시차 안 느끼는 사람. 내가 시차를 안 느끼는 사람에 속하지. 그러면 내만 장애인이야. 맞아, 맞아. 시차를 느껴야 장애인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장애인 그러면 나도 속해. 그러면 안 돼요. 에? 비행기 타면 시차를 안 느끼는데 내 따라가는 사람 31명도 안 느껴.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내 따라 여러분 한번 다 같이 가봐. 시차가 없어. 에. 그래서 이 장애라는 것은 이 여러분들이 이 장애라는 말은 절대로 이게 쓰면 안 돼. 장애인. 그래서 신체 특별자야. 앞으로 명칭을 바꿔요. 신체 특별자라고 하면 좀 이상하니까 특수 신체자야. 특수한 신체를 가지고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특수하다. 특수하다는 거는 이 특수하다. 특수 신체자. 알죠? 특수신체자. 특수신체자는 좀 다르게 괜찮죠, 그죠? 네. 특수. 그러니까 특수신체자, 특신자. 뭐 이렇게 이제 앞으로 불러야지. 특신자. 그러면, 아, 특신자를 우리는 장애인이라고 그러는구나. 알겠죠? 네. 이 불교에서는 이 장애인을 뭐라 그럽니까? 가해라고 그래, 가해. 가해. 가해자. 알겠죠? 네. 어, 가해자. 장애자. 가해인이 하면 이게 장애인이야. 불교에서는 가해인이다. 그러니까 이게 장자지. 에? 장이나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고심무가해. 고심무가해. 에?
기억나죠? 무가해. 이걸 두 번 반복해. 왜 장애를 이렇게 두 번씩 반복할까? 무가해. 고무유공포 원리전도. 무가해. 장애가 없다. 장애가 없다. 계속 장애가 없다고 반복하죠. 반야심경에서. 응? 그러니까 고심, 무가해, 무가해, 고무유공포 원리전도. 이것이 몽땅 없어진다 소리야. 공포도 없어져. 이 세상에 대한 공포도 없어져. 또 전도 뒤에 뭐가 빠졌죠? 전도 뒤에 뭐가 빠졌죠? 전도 몽상. 몽상도 없어져. 몽상, 이 장애, 이 가해라는 장애가 있게 되면은 몽상도 있고 뭐 전도도 있고 세상을 전부 거꾸로 보는 거예요. 무가해라는 이 장애, 장애가 없는 이 무가해를 예사로 보면 안 돼. 삼세 부처들이 이 반야라는, 반야 파라밀이라는 밀다라는 이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지. 흑행리가 볼 때는 지혜가 아니에요. 이 지혜에 의존해가지고 삼세 제불, 모든 부처가, 여기 제불할 때 이 불자가 아닙니다. 내가 쓰다 보니까 부처 불자를 잘못 썼어요. 알겠죠? 네. 삼세 모든 부처가 이걸 의존했단 말이에요. 의존해가지고 결국에는 몽상 이거 무유공포 원리전도를 실현했다. 그래가서 장애를 다 없애고 없앴다. 알겠죠? 가해가 장애라고 그랬죠? 이 가해를 다 없앴다. 고심 무가해. 이 앞쪽에 또 길지만은 요 부분을 내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장애인을 부를 때 장애인이라고 부르지 마라 이 말이야. 알겠죠? 뭐라 부르세요? 특신자. 특별한 신체의 소유자다. 알겠습니까? 한 사람이 아무리 장애인이라도 그 자가 어머니 뱃속에서 5억명을 제치고 나와 안 나와? 5억명을 제치고 나왔죠? 5억대 1로 태어난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 장애인이라도.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가문에서 유일하게 대를 이은 사람이야. 맞죠? 그러니까 소중해 안 해? 뉴욕 라디오 코리아 안내입니다. 본좌 허경영 총재를 모시고 마련된 뉴욕 강연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통일의 주체가 된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본 강연회는 오랜 역사를 가진 우수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남은 우리 조국이 어떻게 세계 통일의 주체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7월 2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베이사이드 아드리아 호텔에서 진행되며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문의 전화 917-363-4144 201-400-5618 보스톤 978-502-1424번입니다.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허경영 불러봐, 넌 웃을 수 있고, 허경영 불러봐, 넌 시험하게, right now. 자, 허경영 눈에서 우주 에너지 받으세요. Right now.